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방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주 서부방송은 제주 최남단 서부지역인 대정읍과 안덕면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방송이며 저는 방송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광고사진과 광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입니다. 저희 제주 서부방송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내오신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알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 영상 제작 무상 서비스를 일정 기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만들어가면서 제가 직접 업체와의 인터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으로 조우팡의 박하소 개발자이신 김희용 대표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조우팡이라는 신생업체를 첫 방송으로 선정한 것은 코로나로 대유행 시기에 다시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업체를 찾아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우팜의 박하수라는 상품은 긴 시간의 연구 노력 끝에 박하잎을 이용한 박하 증류 추출물로 박하차를 개발하여, 근데 여기서 박하차라는 게 음용하는 차가 아닌 뿌리는 차를 얘기하더군요. 그래 시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신생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첫 방송으로 잡았습니다. 조우팜의 김희용 대표는 코로나 예방에 절실함을 갖고 연구하여 기술개발 특허는 물론 KTR 한국화학융합연구소의 결과를 얻었는데요. 감기 바이러스, 세균, 대장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멸 효과가 99.9%라는 박한잎에서 추출물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절실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로 예방을 지켜주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그것도 우리 지역 신생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처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녹화된 영상이지만 대본 없는 라이브 인터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녹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또한 다음 방송은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힘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하수를 개발하시게 된 게 어떤 계기인가요? 일단은 박하수가 원래 박하차입니다. 네. 박하차인데 박하차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기관지 좋다든가, 네. 폐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발열인가 기침,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일반적으로 효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조세 머컬라라는 박사분은 이제 아마 자선가이면서도 자연건강 옹호자이신데, 그분이 주장하는 박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거를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박하차를 매일 마시면 유해한 병균으로부터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과 자신을 보호한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있다면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침이나 폐건강에 좋고 열을 내리고 이런 부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도 유명하신 분인데, 박하는
항진균, 항박테리아 및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진 수많은 대사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대장균 및 살모넬라, 스트레코마이시, 스트레코코커스, 소모필러스, 시가 이질균, 항바이러스 이런 등과 같은 수많은 병균에 대해 잠재적으로 우리 몸에 그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후 박하차가 이러한 미생물로부터 인한 감염 및 기타 문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조세 머컬라 박사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박하차에 대해서 그 성적서를 한번 내보고 싶어서 국내에는 그 한국대표는 없어요. 국내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는 데서 그 형님제 약자로 얘기하면 KTR인데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시험 성적서를 의뢰를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국내에 지금 박하차에 대한 성분은 또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박하차가 우리 몸에 좋고 이롭다는 거 흔히 얘기하면은 뭐 녹차라든가 쑥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무슨 뭐 그냥 일반 우리 전통차가 우리 몸에 좋다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마찬가지인데 커피도 뭐 저기 그 뉴욕 웨스턴 대학에서 나온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하루에 한두 잔 마시면 우리 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10% 정도 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논문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일반 차인데 일반 차를 다 좋다고만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시험 성적서를 받고 이 박하의 확실한 성능이나 기능을 밝혀낸 건 제가 처음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라 생각을 해요. 예. 국내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이 데이터를 갖게 된 거는 이제 처음이죠. 김영 대표님이 처음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직접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예.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결과는 이제 제가 그 KTR에다가 의뢰를 하고 58일 만에 내가 성적서를 받았는데 저도 좀 놀라웠거든요. 감기 바이러스는 반응 시간 30분 안에 네. 그 30분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그 점수가 99.9%가 나왔어요. 감기 바이러스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사 많이 하고 속이 약한 사람들, 장 바이러스에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설사 자주 하고 배가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장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게 99.9% 그것도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99% 사멸하는 시간은 3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대장균은 99.9999 9가 다섯 개예요. 여기 보시면 세균 대장균이 5.8 안하면은 5 이상이면 99.999 거의 100%는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 박하차가 이 항균이나 항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게 높다는 게 처음 밝혀진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러한 성분이 밝혀졌으면 의학계에서는 어떤 그 얘기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제가 그래서 이 성적서를 제가 받고 코로나가 한참 막 그냥 뭐 근데 제가 처음에 내가 보건복지부에다 의뢰할 때는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일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나의 제안이라고 올렸는데 그 제안이 중소벤처기업으로 넘어가고 중소벤처기업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넘어가고 질병관리청에서 중앙방역대처본부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한 달 동안 답변도 없다가 2차적으로 내가 왜 답변이 없냐고 할 때 질병관리청에서 답변이 온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저는 치료 이거를 이 박하 이 차를 치료제로 내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이 바깥에는 예방. 국내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저기 예방대처로 나와 있는 게 백신 맞기 하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가
이 박하차를 마시는 차인데 내가 이 용기에 담은 것 뿐이잖아요. 이거를 추출할 때는 박하 입만 추출했기 때문에 순수 천연 박하차란 얘기지. 이거를 마스크에 뿌리고 마시는 거는 일반 마시는 거는 단발이 끝나니까 국내에 나와 있는 그 프로폴리스 그 꿀 성분 있잖아요. 스프레이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입에 뿌리고 그리고 마스크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는 장시간 쓰고 있잖아요. 여기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뭐 잠깐 잠깐이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쓰고 나가면 저녁 때까지 여름에 여기 습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겠습니까? 세균은 99.999%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만 뿌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면 우리 저기 그 정부에서 예방책으로 나온 마스크 쓰기 외에 덧붙여서 한번 뿌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감염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걔들은 그 사람들은 현대의학이고 저는 이건 일반 차인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뭐 치료제로 승인받아야 하지만 자기들이 쓰겠다고 얘기하는데 치료제로 승인받으면 제가 거기다가 왜 이걸 제안을 하겠어요. 내가 만들어 팔겠지. 그래서 뭐 그쪽에는 그렇게까지 내가 정부 쪽에다가는 보건복지부 쪽이나 질병관리 쪽에다가는 그런 제안만 하고 답변을 받고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하면은 코로나나 감기나 크게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같은 바이러스죠. 같은 바이러스로서. 네, 네. 그러면 감기나 코로나가 일단은 99%가 제어할 수 있는, 네, 사멸 될 수 있는, 네, 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뭐 우리가 일상적에서 그냥 뿌리고 쓰면 되는데 예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건데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치료제로 쳐다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치료제로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은 치료제가 아닌 예방이지 치료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방 차원이죠 이거는. 이걸 추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술적인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게 박하 이제 순수 박하 입만 건조된 거겠죠. 입만 해서 이제 증류 기계에다가 제가 추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하면요.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 박하차가 그 색깔이 밤색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밤색으로 나오고 이 박하의 그 어차피 박하를 차를 끓이면 향은 증발은 됩니다. 증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끓이니까 증발은 되지만 이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성적서 받은 그대로 내가 지금 추출하기 때문에 효능에 대해서는 성적서 받은 그대로 갑니다. 향은 좀 증발도 날라갔지만 근데 이거를 추출할 때 시간 또 온도 물량 그다음에 이제 박하의 그 재료의 그 양 저희 박하차를 추출하면서 추출을 잘못하게 되면은 색깔 또 그 이건 같은 양을 같은 시간대 하더라도 조금만 틀리면 그 맛 그 강도가 틀리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출을 100번 이상을 아마 100번 이상 됐을 거예요. 계속 돌리면서 이거 한번 추출하게 되면 시간이 6시간 7시간 걸리지만은 다시 이거를 또 테스트하려면은 하루 이틀 지나가야 됩니다. 물이 식어야 되고 소독을 또 기계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100번 이상을 내가 이거 테스트해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특허를 받거나 뭐 그런 거는 있나요? 그렇죠. 제가 그대로 받은 이 과정을 특허 출연을 했어요. 특허 출연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내가 특허 출연을 했는데 4월 20일 날 특허와 특징을 제가 받았죠. 어제? 네. 야, 그러면 뭐야?
12월 달에 신청해서 이제 받았으면 사실상 코로나는 정말 그 중요했던 시기는 다 지나가고 네. 현재 상태는 다음에 이제 뭐 2차, 3차 어떤 그 대란이 있다든지 뭐 이럴 것이다 또 변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지금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방 효과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뭐 이거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내가 이걸 뭐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찾아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박하차를 계속 수시로 뿌리면 잇몸의 세균 또 마스크를 뭐 나중에 벗들의 마스크에는 뭐 뿌릴 수는 없겠지만 쓰고 있는 이상에 마스크에 뿌려지면 세균 사멸. 네. 또 하나는 이 박하차를 자주 마시면 폐 건강이 좋아요. 중요한 거는 감기 바이러스. 감기는 안 걸립니다. 내가 이거는 무슨 뭐 과대선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자신해요. 입에 뿌리고 수시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입에 뿌리고 하면 입안에 뿌리면 감기 바이러스 들어올 수가 없겠죠. 감기 예방에도 좋고.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제 뭐 변이 나오고 안 나오는 솔직히 그거는 뭐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또 마스크를 쓰게 된다면 입에다 분사를 해주고 마스크 뿌리면 그냥 마스크 쓰는 것보다 훨씬 낫죠. 몇백 배 낫죠.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지금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가 아니라 국내에서는 처음 나온 거지만 네. 제주도에서 이제 신생기업으로 발전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이제 방법들을 가진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소규모로 사실은 제가 이 박하차 이 식품화를 내가 한 거는 2월 4일 날 새로 했고 그 전에는 내가 원래 천연 화장품 100% 천연 화장품을 생채수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샴푸를 박하차 원료를 추출하다가 이제 TV에서 우연히 내가 박하차가 좋다는 걸 듣고 이제 여기에 내가 이제 성조서를 받고 특허도 받고 지금까지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소규모로 내가 운영하기 때문에 과연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국민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사용하거나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참 제가 볼 때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건 뭐 너도 나도 다 뿌릴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과연 이제 그 홍보력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부족함이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동기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발전돼서 지금 방송을 하게 됐지만 구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거나 막 이럴 루트는 찾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뭐 생각은 안 해봤고요. 나름대로 혼자서 이제 이거를 찾아냈으니까 또 자부심을 갖게 된 그렇죠. 자부심 갖는 건 뭐냐면 이게 다른 무슨 알코올 들어갔거나 여기에 뭐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박하 이불만 추출해 가지고 만든 나온 거기 때문에. 박하차예요. 그냥 마시는 건 단발에 끝나니까 용기에 담은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입이 분사를 해주고 마스크 분사해주고 하면 좋죠. 누구나 너나나 좋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건 변질이 없습니다. 예. 우리 블로그에도 내가 낸 블로그에도 내가 사진도 찍어놓고 예 거기도 나와 있겠지만 그 2020년도에 내가 박하차, 계피차, 그다음에 인진쑥차, 그다음에 이제 잎새버섯은 생채수, 그다음에 지하수, 수돗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담아가지고. 거기다 핀을 집어넣었어요. 클립을. 녹수나 안수나 보려고. 클립을 내가 넣어가지고, 2020년도 7월 30일이니까 벌써 2년 됐겠죠. 그대로 있습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어요. 블로그 보시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변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뭐 제2의 첨가물이 들어가고 변질이 있겠죠. 전혀 변질이 없습니다. 아, 그럼 이게 일반 시중에는 지금 판매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려고 뭐 통신 판매도 이제 지금 열어놓고 또 블로그에 보면은 이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이제 그 35mm하고 이제 요거는 리필 200mm이지. 200mm 리필하고 35mm하고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전화로 연락 오면 이제 판매를 하고요. 아, 이게 리필이군요. 예, 요건 200mm인데 요거 다 쓰면 또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면 여기다 이제 몇 번 담을 수 있냐면은 이제 뭐 30mm 돼 있으니까 원래는 들어가면 35mm까지 담는데 원래 기존은 30mm거든요. 그럼 7번, 37, 27번 좀 못 담겠죠. 리필로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30mm를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상품 구성은 이 30mm 하나, 리필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 구성을 하죠. 그렇죠. 리필은 따로 구매할 수도 있고 요 이제 35mm 짜리는 뭐 그냥 5개를 구매를 하든 10개를 구매할 식구들 이렇게 나눠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각자 뭐 주머니에 하나씩 입고 다니면 되니까. 네예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홍보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인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거고 그 외에 어떤 방송이 나가는 게 있나요? 예, 그 지난번에 그 동아일보 그 의학 채널 기자라고 있어요. 예. 이진한 그 기자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박하수에 대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려놨더라고요. 아, 예, 예. 거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뭐 블로그, 근데 그 네이버에 조우팜을 치면 조우팜을 검색을 하시면. 거기 이제 회사명이 조우팜이거든요. 예, 예. 조우팜을 치면 거기 이제 블로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 들어가시면 거기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홈페이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네네네. 그래서 네.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쭉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욕심나는 물건인데 예. 일단 좋은 결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저 역시 너무 좋은 일이고요. 그 일반인들이 빨리 이거를 좀 관심을 가져서 그 좀 내 몸에 그런 그 미생물의 감염 예방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해제가 돼버리면서 각자 자기 위생 자기가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절실하게 가지고 다니는 게 최고의 예방 효과 그럴 편하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뭐 작게 용기도 저 선택을 했고 사실 이거 좀 뿌려보시면 네. 향은 그렇게까지 뭐 환한 향은 안 나지만 박하의 맛. 네. 화하군요. 예, 네. 박하의 맛은 네. 그대로 지니기. 맛은 지니고 있고. 예, 그 때문에. 향은 없고. 그 대신 그 효능에 사멸하는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사멸하는 효능은 30분. 여기 나와 있어. 성적서 받은 그 블로그에 나와 있겠지만 그 받은 그대로의 그 추출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코로나에 대한 예방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이거를 그 찾아냈다 그래가지고 제 제품이라고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우리가 마시는 음용할 수 있는 차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그 대장균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하게 죽일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못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하의 속에는 그 멘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예. 그 멘톨이라는 성분이 그 맵고 그 약간 쓴 맛이 나는데 그게 그거하고 대사물질이라는 게 박하 속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아마 그 사멸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얼마만큼 예방이 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 성적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살균 효과가 크기 때문에
99%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방은 될 수 있다고 내가 장담을 합니다, 진짜. 아, 예, 네, 장담을, 예, 장담을 해요. 지속성에 대해서는 뭐 하루에 몇 번을 뿌린다 뭐 이런 데이터보다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뿌려갖고 마스크가 조금 건조됐다 그러면 효과를 일단 다시 보기 위해서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마스크에 뿌리면 이게 좀 촉촉하잖아요. 이건 피부 트러블이 없어요. 피부 그렇죠. 트러블이 안 생깁니다. 촉촉하다라가지고 차라리 이걸 안 저기 이걸 안 뿌리고 여름 내내 스키에 타면 여기에 그 그렇죠. 스키 그 피부에 좀 그런 트러블이 생겨 있는데 이걸 뿌리고 하면 그것도 없어진다는 얘기를 사용해 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절대 트러블이 안 생기고 꼭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면 입 안에 세균 그렇죠. 구취 제거는 100% 되니까 네, 식사하고 나서 양치질을 특히 못할 때는 물로 한번 헹구고 뿌려주면 세균 사멸 그 다음에 입 안에 상쾌함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아, 자꾸 나도 뿌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바이러스도 좋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그 기능도 높는 건 당연하겠지만 세균 또 계속 뿌리고 나면 폐건강 기관지 보호 정말 이거는 효자 바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개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많은 사람이 홍보돼서 보고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